심연의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 루페온에 의해 발생한 죽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과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최초의 전쟁, 이 신들의 전쟁은 의도치 않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죽음이 발생했고 죽음 위에 질서와 혼돈이 비엉켜 심연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질서와 혼돈, 그리고 심연, 이 세 차원은 서로 간의 순환을 이루어냈고 생명이 죽으면 심연에 도달하여 그 세계의 순환 작용에 의해 영혼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며 거대한 빛의 노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영혼의 생전 기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순백의 상태로 돌아간 영혼들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며 환생의 단계를 거치는 일종의 질서의 궤적을 만들어내었고 심연의 세계는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심연에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죽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심연 속에 흩어진 죽음들은 한데 모여 어떠한 의지를 위해 자신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의 신이 탄생합니다. 여기까지가 카제로스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와 과정, 그리고 의도입니다. 과연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얽히고 얽힌 이야기는 최초의 전쟁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할 종족, 그들은 질서의 신 루페온을 거부했습니다. 루페온의 불안으로 인해 아크라시아는 질서라는 이름의 통제가 시작되었고 이 통제는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발현시켰습니다. 루페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자유를 원했던 종족이 바로 할입니다. 이 질서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하지만 그 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을 계획하고 계산해보아도 할 종족의 여러 가문이 모여 미래와 자유를 위해 토론해보아도 질서계의 우주에서 루페온으로 인해 탄생한 피조물인 할은 그에게서 벗어날 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만이 도출될 뿐이었고 이후 할 종족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은 종족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치는 큐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큐브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질서 속에서 인과율을 계산하여 어떠한 경우의 수가 생겨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였습니다. 할은 희망을 목격하고 큐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트 큐브, 디멘션 큐브, 할 종족의 각 가문은 큐브를 받아들여 각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큐브를 이용한다면 할 종족 또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생각했고 큐브의 경고문에는 자신들이 신이 될 자들이라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던 도중 어느 순간부터 큐브는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신의 의도조차 계산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큐브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문은 이 큐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큐브를 봉인하거나 일부의 기능만을 사용했지만 비브린 가문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인과가 펼쳐지며 발생하는 큐브의 엄청난 정보량에 매혹되며 그 속에서 영원히 실종되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 비브린 오데나라는 인물이 큐브 속에서 생존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바꿀 단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오데나는 새로운 차원이 생겨나는 것을 목도했고 그 모습을 본 할의 설계자들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갈망했던 이상향에 도달한 해방의 눈물을. 할 종족은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질서를 세우는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큐브 속에서 찾은 단 하나의 답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비브린 가문과 할 종족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고자 하는 큐브로 만들어진 거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할족은 그 통제를 축복이라 여기는 종족 라제니스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불의 신 안타레스를 속여 아크를 가져와 이 힘을 전쟁에 사용했고 아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희생자들이 필요했지만 기꺼이 할 종족의 전사들은 목숨을 바쳐 제물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크의 힘은 사용되었고 그 힘에 불타 죽어가며 자신들을 원망하는 라제니스에게 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신의 숨결을 얻어 그 은혜에 둘러붙었지만 우리는 신의 의지를 알리는 찬란한 불꽃이 되리라. 우리는 외친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 영원한 불꽃으로 만강마저 불사르는 자, 우리는 신의 뜻을 대신하여 영원히 타오르리라. 우리는 할,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계를 환히 밝힐 유일한 신의 대행자일지니.
하는 이 전쟁 이후 루페온에 의해 멸족됩니다. 그리고 아크라시아에서 잊혀지고 일부의 기록을 제외하곤 사라지게 됩니다. 할종족은 신이 되고자 했으나 큐브에서 답을 찾은 이후에는 어떠한 신의 대행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멸족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부터 모든 사건은 시작됩니다. 전쟁은 혼돈을 불러일으켰고 질서계의 우주와 혼돈계를 공명시키기 시작합니다. 차원의 균열이 열리고 이그 하람은 아크를 쟁취하기 위해 루페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대로 그 둘의 싸움은 심연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일종족의 죽음은 심연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이 생겨났고 하일종족의 첫 번째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페온의 질서를 깨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단 하나의 답, 그것을 위해선 심연의 공간에 어떠한 죽음이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심연에서 의도를 가진 영혼들이 흩어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심연에 신의 죽음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계에서 추방된 떨어진 신 안타레스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때만을 기다렸던 할의 영혼들은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신의 영혼에 모든 죽음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유일한 방법이 될 단 하나의 답, 죽음의 신 카제로스가 탄생합니다. 모험가는 심연 세계로 돌입할 때 이 뒤틀린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속삭임은 모험가를 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바꾸리라. 모든 것을 흩어진 것들은 그는 모든 것을 바꾸리라. 비로소 소화되거라. 카제로스 맞이하라. 저무는 파멸의 악몽에. 할은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큐브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탄생을 목도했고 죽음으로써 그 차원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신의 탄생을 위해 불씨가 되어 루페온의 질서의 세계를 부수고 자신들만의 질서를 아크라시아에 세우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멸족과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고 마치 광기에 휩싸여 자유를 갈망했던 할 종족의 비브린 가문. 하지만 할의 에브니 가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브린 가문의 폭주와 광기를 목격한 그들은 자신들만의 큐브로 이 미래가 향하는 방향을 목격했고 그들은 비브린 가문 몰래 어떤 것을 계획합니다. 아크 전쟁의 죄로 인해 멸망은 피할 수 없겠지만 모든 할이 사라지더라도 하나의 불씨를 품고자 했었죠. 에브니 가문은 제 큐브 속에 자신들의 마지막 불씨를 숨겨두었습니다. 제 큐브 속에 보관된 불씨는 바로 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큐브를 라우리엘에게 전달합니다. 라즈니스의 미래에도 이 큐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할 에브니 제이드는 이 제이큐브를 라우리엘에게 전달하며 편지를 남깁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큐브에 대한 당부의 말과 제이큐브 속에 남겨둔 카단에게 남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 에브니 제이드는 전했습니다. 훗날 우리가 피워낸 아비를 뵐 여린 자여, 흩날리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불씨여, 거르고 또 지워낸 갈래의 틈을 건너 절망과 비통으로 노래하는 새 시대가 오리라. 우리는 사그라져 재가 되어 불이 될 너를 품어내리라. 모든 것은 오로지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큐브는 오로지 너만을 위해 준비되었다. 이 내용을 남긴 채 제 큐브는 전달되었고 할 종족은 멸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워낸 아비를 벤다라는 의미에는 할이 계획하여 탄생하게 된 신 카제로스를 의미하고 그 카제로스의 기반이 되는 영혼 할을 창조한 신 안타레스를 뜻합니다. 카단은 할 종족의 후예이자 그들의 최종 병기, 마지막 불씨입니다. 할은 큐브를 통해 질서의 통제를 벗어날 방법을 찾았고 어떠한 행동에서 탄생하게 되는 심연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탄생할 새로운 신 카제로스를 위해 종족의 모든 목숨을 대가로써 그 세계에 도달하여 루페온의 질서에 대항할 신의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설계되었고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마치 혼돈의 마녀의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카조로스는 예언을 따라 움직였고 결국 현재에 와서 모든 것을 실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제 큐브 속에 숨겨졌던 카단처럼 누군가는 생존하여 카조로스를 인도해야만 했고 그 생존자가 바로 곤돈의 마녀일 것입니다. 심연세계의 이야기를 모험가에게 알려준 루테란으로 인해 모든 단서와 내용들이 이어져 지금에 와서야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